next House of Delegates leader from the 40th District, Harold Pyne.버지니아주 하원 40지구에 출마한 공화당 해롤드 변 후보의 캠페인 출정식이 어제 저녁 클립턴 타운홀에서 열렸습니다. 실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행사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호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변 후보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참여를 해줘 인원 통제를 해야 할 정도였다며 버지니아 주 하원으로 당선된다면 한인들의 공익을 위해 힘쓰겠다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정말 명실공히 한인들을 위한 정말 주하원의원이 돼서 우리 한인들의 공익과 그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하원이 되겠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글렌 영킨 후보를 비롯해 탐 데이비스, 바바라 캄스탁 전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변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Because Harold absolutely has lived the American dream. He's served Fairfax County. He's helped get 30 years to get Republicans elected, and it's now our turn to elect him. 특히 탐 데이비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선거는 해롤드 변과 한인 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It's his time. And we think for Korean Americans, it's their time to have somebody that's going to speak up so we don't change the rules on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to discriminate against Asians and stands up for small business. 해롤드 변은 또 한인들의 낮은 투표율에 우려를 표하며 투표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투표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미국 전체를 통과해서 20%가 산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주셨으면 우리 자손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롤드 변이 출사표를 던진 주하원 40지구는 센터빌과 클립튼, 게인스빌, 스프링필드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인 거주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 후보는 한인의 투표 참여율이 이번 선거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인 사회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변은 또 한인으로서 이렇게 후보까지 오르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며 한인 지역구에서 한인 정치인이 한인을 위해 힘을 쓸 수 있게 해달라 당부했습니다.